여러분들이 그동안 요청을 엄청 엄청 많이 주셨던 저의 옷장 공개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이렇게 옷방에서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문을 많이 주셨던 옷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좀 제가 조금 색감이 특이하고 디자인이 좀 화려한 그런 보기에 재밌는 옷들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구경하는데 눈이 아주 즐거울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옷장을 털러 가보실까요? 이렇게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저의 드레스룸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스템 장은 따로 주문을 한 거예요. 여기 이사 왔을 때. 문 옆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제가 정말 아끼는 요 호피무늬 에코백이랑 힙색도 걸려 있고 목걸이 형태의 카드 지갑들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다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 쇼핑백들입니다. 6단으로 된 가방 수납함이 있는데 더스트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방들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방 소개 영상은 올려놨어요. 근데 그 영상을 찍은 이후로도 가방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2탄 영상을 제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칸까지 아주 빼곡하게 가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상자들 이쪽에 따로 수납을 해놨고요. 한쪽 벽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고, 요 2단 서랍은 양말이라든지 속옷 종류들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열면은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것들을 수납을 해놨어요. 제가 겨울 아우터나 코트 종류는 털 날리는 것 때문에 베란다에 보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짜자잔!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한눈에 잘 보이고 약간 뭔가 매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위쪽에는 가디건, 뭐 니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라우스 또 가디건 약간 상의 위주로 이렇게 수납을 해놨어요. 이쪽이 사실 제가 제일 자주 꺼내 입는 옷들을 걸어놓은 건데요. 맨투맨, 후드티, 후드집업 수납을 해놨어요. 딱 봐도 제일 많죠? 그리고 이쪽은 반팔티. 그리고 뒤쪽은 제가 옷 중에서 제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셔츠 종류들. 요거는 집에 원래 달려있는 붙박이장이에요. 여기는 열어보면은 최근에 세탁을 맡겼던 옷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에는 잘안 열려요. 두꺼운 아우터들을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빨래더미들을 쌓아놨습니다. 아담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해서 수납을 꽉꽉 채워놓은 저의 전체적인 드레스룸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쪽 칸, 여기 롱드레스들이 걸려있는 칸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소개하는 기준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옷들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은 아마 2박 3일짜리 영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단 색감부터 보자면은 특히나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피스 종류가 좀 노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게 다 롱원피스고 가진 옷들을 다 합치면 노란색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입은 이 옷도 노란색이네요. 먼저 짠! 요 원피스입니다. 예전에 LA를 갔다가 폴 러브 앤 레몬이라는 브랜드 원피스에 꽂혀가지고 구매를 해왔던 그런 원피스거든요. 요거는 숏한 기장이에요. 여름에 입거나 아니면은 봄에 이거 입고 가디건 걸쳐 입거나 아니면 좀 편하게 입고 싶으면은 이렇게 딱 붙는 반팔 티셔츠 입고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요 원피스. 요 원피스 대박이죠? 요 인어공주스러운 이런 홀로그램 반짝반짝거리는 원피스는 예전에 산토리니 갔다가 어떤 그냥 길거리 샵에서 구매를 했던 그런 원피스인데 이게 뭔가 특별한 디자인이 따로 없는 옷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좀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라가지고 크롭탑으로 변신을 시켜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원피스. 짜자잔. 요런 롱 원피스인데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니 헤이제즈라는 그런 브랜드의 원피스예요. 아이유가 입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품인데 저는 원래가 이 브랜드 원피스를 짜잔! 요 제품으로 먼저 알게 된 브랜드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우리 설리가 입은 거 보고 반해가지고 당장 구매를 했던 그런 원피스인데 이것도 요즘 같은 계절에 입기 좋은데 갈 데가 없어서 제대로 입고 나간 적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짜 아끼는 원피스 탑3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정말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입었을 때 되게 안색이 환해 보이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할머니가 돼도 입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자니에이체즈 원피스 두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 제품은 이쁜데 아무래도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자주 못 사는 게좀 아쉽긴 해요.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짜잔! 형광형광스러운 그런 원피스입니다. 하이지나미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여행 갔을 때 엄청 잘 입고 다닌 원피스인데 바람 불때 밑단이 엄청 샤랄라하게 풍성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휴양지에서 입기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걸 입고 인생샷을 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었을 때딱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기장감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요거랑 같이 입으려고 샀던 모자가 있어요. 짠! 바로 이 모자예요. 휴양지에서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모자거든요. 제가 작년에 네온 컬러에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입어줬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될 때까지 입을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동대문 도매에서 구매한 원피스들이 있는데 플라워 시폰 롱 원피스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정보를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얘네 또둘다 여행 갔을 때 엄청 잘 입었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샤랄란 그런 느낌이죠. 해가 지기 전에 찍어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아, 그리고 진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 탑3에 드는데요. 이건 엄청 섹시한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뒤가 포인트인데 뒤가 이렇게 시원하게 확 트여진 등파인 원피스거든요. 이거 그래서 누드브라랑 같이 입어야 돼요. 기장감도 엄청 길어요. 디자인부터 패턴, 길이감, 핏감까지 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벚꽃이 수놓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해 보이게 예쁘고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도 엄청 자주 이용하는 라벨르 블랑이라는 마켓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거기 블라우스랑 원피스가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요. 구경하다 보면은 꼭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라벨르 블랑 제품들을 엄청 아껴가지고 박스에다 따로 보관을 해놨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아직 개시 안한 블라우스들만 따로 넣어놨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와인 컬러의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거 밑에다가 샤스커트랑 입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까만 색깔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서 예쁘게 입었었어요. 이 제품은 작년에 다이아 페스티벌 갔을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입었던 롱 원피스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께 똑같은 제품을 하나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커플룩이에요. 이거는 저희 동네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 1층에 예쁜 옷가게들이 많아요. 그 옷가게들 중에 한 군데에서 구입을 했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샤랄란 그런 느낌이에요. 짠! 레이스 롱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예요. 얘 브랜드가 에스블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 원피스들이 너무 디자인이 예쁜 게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디테일 하나하나 다 너무 고급지고 예쁩니다. 저 항상 심심할 때마다 W 컨셉 들어가서 저는 눈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는 제가 그 체리 메이크업 했을 때 입었던 체리 원피스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 좀 구겨지긴 했는데 이건 제가 언제 입었게요. 아이린 파워온 메이크업을 했을 때 입었던 그런 노란 색깔 원피스 입니다. 가슴 부분에 이렇게 프릴 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 체크 패턴이랑 이 연노란 색감의 조화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입었을 때도 안색이 되게 환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숏한 기장감? 촬영 때 한번 입었고 그리고 이게 좀 하늘 색깔 원피스들이 있는데 이건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한 원피스입니다. 약간 신데렐라가 생각나는 그런 특이한 원피스거든요. 여기 밑에 연보라색 샤로 되어 있어요. 디즈니 공주 드레스 같은 제가 이걸 입고 제주도를 가고 싶었는데 올해는 여행을 못갈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 아, 이런 재미난 제품도 있네요. 앨리스 느낌 나는 예전에 도쿄 갔을 때 구매를 해온 원피스예요. 뭐 평상시에 입으려고 산건 당연히 아니고요. 컨셉 있는 메이크업 찍을 때 입으려고 구매를 한 건데 아직 영상을 찍진 않았네요. 한 3만 원인가?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아, 여기 뭐가 묻었어? 오랜만에 봤는데 여기 뭐가 묻었네요? 드라이 맡겨야겠다. 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원피스라서 아직 한 번도 입진 않았는데 얘도 라벨르 블랑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누드브라 입고 입어야 되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색감에 반하고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허리띠가 따로 있어가지고 허리 라인을 예쁘게 살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올해는 입을 수 있겠죠? 짠! 이거 제가 허리띠를 빼놨는데 여기 첨부 사진을 띄울게요. 이거 작년 가을에 결혼식을 갔을 때 입었던 원피스인데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자마자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많은 질문을 주셨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플리츠 롱 스커트로 되어 있고 위에는 트렌치 코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도 엄청 드레스업한 느낌이 나거든요. 메이빈스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짜잔! 저의 LA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멜로즈 거리를 갔을 때 입었던 그 원피스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원단이어가지고 이게 되게 힘있게 퍼지거든요. 샤방샤방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이고 이거는 제가 석쿠키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쇼핑몰에 진짜 유니크하고 예쁜 제품들 많이 팔거든요. 눈여겨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구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볼 원피스는 짜잔! 제가 의외로 우아한 느낌의 블랙 드레스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 원피스나 드레스는 다 딱 붙거나 약간 숏한 기장감이라서 조금 미디움 기장감의 우아한 블랙 원피스가 가지고 싶어서 최근에 밀크코코아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벤트 영상에서 입었던 바로 그 원피스입니다. 제가 이거 생일 때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이번 생일에 제가 집콕을 해가지고 예쁜 옷을 사면 뭐할까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저의 원피스는 대충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아리칸 무지개 컬러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블라우스 상의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해가 지고 있어서 살짝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짠! 이것도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질문이 정말 많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 퍼프 소매가 되게 풍성하고 예쁘거든요? 이게 제가 수지가 입은 거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W 컨셉에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득템을 한 그런 블라우스 탑입니다. 진짜 넘넘넘넘 예쁜 제품. 캉캉 소매에다가 프릴 디테일이 또 덧대어져 있고 오프숄더 스타일로 입는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네, 석쿠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입고 프로필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엄청 유니크하고 예쁘죠? 그리고 그냥 이런 시스루 블라우스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블라우스 입을 때는 항상 이 노랑 색깔 롱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줬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진짜 진짜 예뻐요. 엄청 봄에 화사하고 너무 예쁜 조합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거 입고 한번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오사카 갔을 때 구매를 했던 그런 블라우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입고서 메이크업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 입으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기 밑에 청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쁘고 흰 색깔 롱스커트랑 매치해도 굉장히 예뻐요. 딱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좋은. 아, 그리고 이 제품. 이 블라우스 진짜 예쁘죠? 소매도 프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예쁜 그런 블라우스인데 이거 입고 제가 최근에 프로필 사진도 찍었었고 예전에 벚꽃 메이커 영상 올렸을 때도 이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역시나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한 3-4년 전? 그때 구매를 했던 블라우스입니다. 요 제품 하울 영상에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포 러브 앤 레본 그 브랜드 제품이고요. 크롭탑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스커트가 세트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스커트 어디 갔을까요? 스커트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제가 산토리니 여행 갔을 때 그냥 로드샵 아무데나 들어가서 구매를 했던 블라우스예요.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이거 입을 때 청 반바지, 청 핫팬츠랑 같이 입어줬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짜잔! 대박이죠,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아마 네이버 검색해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브이로그 영상도 찍었었는데 그때 잠깐 입었던 그런 셔츠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만 입으면은 조금 많이 튀긴 튀어요.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짜잔! 이런 스커트도 샀습니다. 이건 심지어 택도 안 뗐어요. 포에버 21에서 예전에 구매를 했네요. 26,900원에 구매를 했던 스커트. 흰색 크롭티 같은 거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입고 스니커즈 신으면은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이런 거 잘 입고 다녀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놨던 그런 생활한복. 이것도 내년에 여행 갈 때 입고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항상 말했듯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원피스들은 비슷한 거를 깔별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제 옷장을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빨간색, 노랑색, 주황색, 초록색, 파랑색 이런 옷들을 사랑합니다. 초록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런 초록색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LA 갔을 때 그때 사갖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가디건? 로브? 뭔가 하이틴 영화 여주인공이 파티에서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특이한 옷이잖아요. 퍼가 달려있고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사면 왠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 블라우스 진짜 예쁘죠? 저는 실크 소재 옷만 보면은 그냥 일단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디자인인지 아시겠죠? 여기 어깨 부분이 트임이 들어가 있는 러블리하면서 섹시한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이거 입을 때 흰 색깔 스키니진에다가 까만 색깔 롱부츠를 신어줬었거든요. 할로윈 때 그렇게 입고 나갔었어요. 이날 되게 우리 로즈마리들 되게 많이 만져줬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직도 개시를 안한 옷들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 여름에 입으려고 샀던 숏 원피스. 제가 장미 패턴을 또 엄청나게 좋아라 하거든요. 현대시티 아울렛 1층 어느 옷가게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진짜 보시면 쨍한 원색의 옷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피스 크롭탑 세트 제품인데 립팝에서 구매를 했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크롭탑만 따로 청바지랑 입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그렇게 입고 다녔었어요. 또 이렇게 레오파드 패턴의 이런 블라우스들도 있고, 그리고 요 블라우스. 제가 가방 소개 영상에서 입었던 블라우스인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눈팅을 자주 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 말랑루즈에서 구입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요거 너무 귀엽죠? 뭐 디즈니랜드 갔을 때 사갖고 온 모자. 아끼는 모자는 요거. 요 발렌시아가 핫핑크색 모자랑 파란 색깔 프리다 칼로 립팝 모자예요. 두개 모자를 엄청 자주 쓰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자는 요렇게 있고, 아, 이 서랍장은 이게 조금 개판이에요. 여기 레깅스들을 진짜 마구잡이로 쑤셔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주 입는 게 레깅스 추리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칸이 다 바지나 뭐 레깅스 추리닝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일 위 칸은 상자 같은 거 그냥 수납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트윌리 상자들 그냥 모아놓은 거고, 여기도 그냥 시계라든지 팔찌, 그냥 박스들, 상자들. 선글라스 상자도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 원피스들이랑 같이 입는 벨트 같은 것들,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넣어놓고. 자주 신는 반스타킹들. 제가 좋아하는 반스타킹이에요. 이쁘죠? 핑크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엄청 잘 썼던 하이지남이 이렇게 머리띠 세 개가 있는데, 제가 확실히 작년에 네온 컬러에 꽂혔었던 게 보이시죠? 액세서리는 제가 제 방에 따로 보관 중이기 때문에, 액세서리 소개 영상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별거 없고요. 거울 뒤에는 이렇게 점퍼들을 넣어놨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지, 점퍼, 바람막이 이런 종류들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이 많았던 제품입니다. 나이키 바람막이 핑크빛 코랄 색감? 이것도 예전에 LA 갔을 때 나이키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건데 사이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다 1X 사이즈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디다스 바람막이 두 개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집업 제품들은 거의 해외에서 구매를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좀 디자인이 특이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LA 매장에서 산 거고, 요거는 스웨덴 매장에서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금 특이하고 예쁜 디자인들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짠!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점퍼 중에 하나. 제가 요거 입고 영상도 찍었었죠.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었는데, 요거는 강남역 아디다스 매장에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요거 입고 레깅스 입으면은 진짜 날씬해 보이고 예뻐요.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홀로그램 또 있어. 이것도 엄청 예전에 포에버 21에서 구매를 했던 홀로그램 자켓이에요. 이거 입고 나간 적은 없는데, 그냥 레깅스에 입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약간 시크릿 가든의 그 김주원 생각나지 않나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바람막이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요런 발렌시아가 점퍼들도 있습니다. 되게 힙하고 예쁜데 얘네 건 너무 무거워서 못 입겠어. 이거 그냥 입고만 다녀도 힘에 부쳐요. 지금 옷걸이 거는데도 힘들어. 아, 진짜 이 점퍼들은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이제 이쪽은 뭐 니트랑 가디건 종류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니트 가디건 중에 하나인데, 요저 오사카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여행 첫날에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던 니트 가디건이에요. 요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입어도 포근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컬러감이 보이시나요? 저는 확실히 옷을 살때 디자인보다도 컬러감에 먼저 꽂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다. 가방 속의 영상에서 잠깐 입고 나왔던 따뜻한 캐러멜 색깔의 루이비통 니트. 이게 가을에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니트입니다.
짠! 구찌 제품인데 반짝반짝한 실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예뻐요. 멀리서 봐도 나 구찌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청바지에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경주 여행 갔을 때 되게 잘 입고 다녔었어요. 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정말 아끼는 니트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핏감도 예쁘고 크롭 기장이라서 원피스랑 입어도 바지랑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니트거든요. 이거는 제가 동대문 도매에서 구입을 했었고 친한 언니랑 커플템으로 맞춘 거라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역시나 제가 할머니가 돼도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 눈길을 사로잡는 호피 아이템들이 있네요. 짜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튀는 제품들은 외국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도쿄 브이로그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제 기억엔 이거 도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핑크색 레오파드 자체로도 너무 러블리한데 여기 밑단이 허리를 딱 잡아주는 크롭 기장이라서 촌스럽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브랜드는 밀크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올린 그 하울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털이 복슬복슬한 그런 니트 가디건입니다. 넘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니트는 다 평범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톤브라운 니트 3개가 보이네요.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 지방시 니트입니다. 소매 부분에도 같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딱 붙는 레깅스랑 같이 입어줬었고 이거 입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끼는 니트입니다. 여기 후드티라든지 뭐 맨투맨 같은 종류들을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까만색 옷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후드티 보이시나요? 사실 이거는 치마가 세트로 있는 제품이에요. 2년 전에 이것도 오사카 갔을 때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한 건데 이게 핑크색도 제가 세트로 사왔거든요. 이 핑크색은 입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은 굉장히 깜찍하고 예쁩니다. 짠! 이 오프화이트 후드 집업인데요. 이거 제가 하울을 한번 올렸을 거예요. 저 지금까지 엄청 교복같이 잘 입고 다녔거든요. 얘도 진짜 몇십 번은 입었을 거예요. 이 뒷프린팅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프화이트 특유의 이 동그란 자크까지 제가 진짜 자주 입고 다닌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 집업도 오프화이트 제품이거든요. 컬러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후드티라든지 맨투맨은 오래 입을 거고 자주 입을 거라서 브랜드 제품을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브랜드 제품이에요. 기본, 요 구찌 기본 후드티. 발렌시아가 기본 맨투맨도 있고요. 이것도 뒤에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발렌시아가 로고가 딱 박혀있는. 또 제가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짠! 이렇게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죠? 지방시. 앞에 이 그림들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나요? 특히 이런 맨투맨은 밑에 그냥 딱 붙는 레깅스 입고 이거 하나 입고 그냥 스니커즈 하나 신어주면 되게 시크하게 그런 느낌이랄까? 지방시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요즘은 구매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리고 아래 칸에는 이렇게 색깔 있는 제품들? 제가 룸투어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그 후드티죠? 그냥 컬러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후드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사기 전에 PC방 갈 때 후드 뒤집어 쓰고 항상 갔었거든요. 그래서 PC방 갈 때 맨날 입었던 그 후드티입니다. 이런 버버리 맨투맨도 있는데 약간 호그와트 그런 분위기도 나고 아직 한 번도 게시를 안 했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또 오프화이트 후드 집업입니다. 일단 저는 후드 집업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좀 약간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 흰색으로 나온 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위칸에서도 보셨다시피 대부분 거무죽죽한 그런 색깔들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얘는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당당히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저의 교복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발렌시아가 후드 집업도 있고요. 뒷면이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도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깜장색 지방시 맨투맨이랑 세트로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 눈부실 정도로 쨍하죠? 예쁜 쓰레기 하울 영상 찍었을 때 입고 있었던 그런 맨투맨입니다. 컬러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무도 입을 것 같지 않은 형광펜 같은 주황 색깔 이런 컬러도 있어요. 이거는 립팝 제품이고 립팝에 되게 힙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영상을 빠짐없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디즈니 인어공주 후드티입니다. 스페인이었나? 디즈니 스토어 갔을 때 기념으로 구입해온 건데 겨울에 진짜 잠옷처럼 맨날 입고 있었고 뭐 집 앞에 어디 나갈 때 항상 교복처럼 입고 나갔던 그런 후드티예요. 완전 이태리 떼타오리 생각나는 엄청 형광 연두색이에요. 얘는 추리닝 세트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이런 네온 컬러가 유행을 할까요? 뭐 이런 청록 색깔, 또 발렌시아가 후드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드티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예쁘냐? 앞에만 보면은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나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유니콘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저 몰랐는데 블랙핑크 제니가 입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앞에는 그냥 평범했는데 뒤를 딱 돌았을 때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되게 뭔가 조금 더 매력 있는 뒤에 프린팅이 예쁜 제품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후드티랑 후드 집업은 이 정도에서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이쪽 부분, 이제 여기 부분, 이 반팔 티셔츠 부분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조금 하나하나 소개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가지고 빠르게 휙휙 소개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제일 앞에 걸려있는 거는 발렌시아가 제품이고요. 이렇게 그냥 기본 반팔 티셔츠들 외에는 거의 다 브랜드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독특한 브랜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티셔츠는 압도적으로 발렌시아가의 비율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소개하는 영상 찍어달라고 요청이 많았는데 과연 재미가 있을지 고민이 되어가지고 발렌시아가 로고 티셔츠들도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예뻐가지고 이것도 발렌시아가. 아, 이거 진짜 귀여운 티셔츠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대시티 아울렛 옷가게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확실히 흰색이 예쁘더라고요. 이거 입었던 착용샷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본 지방시 로고티. 보통 이런 기본 티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라 샵들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운 티셔츠예요. 백설공주 티셔츠요. 여기는 이렇게 홀로그램 반짝반짝이들이 블링블링 너무 귀여워요. 아, 그리고 요거! 요것도 착샷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 1층 옷가게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확실히 컬러감이 도드라지는 옷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말만 지금 오늘 100번 한 것 같아. 요거는요, 다이아 페스티벌 무대 섰을 때 입었던 티셔츠예요. 그래서 티셔츠 종류는 대충 이 정도고 이쪽은 이제 셔츠 종류들. 셔츠는 제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냥 뭔가 보여드릴 만큼 특이한 제품이 없어요. 그냥 기본템들? 패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의 옷장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는데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거울이 조금 더럽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